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그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래상 티켓 300장을 한번 오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약간의 사정이 생겨서 이걸 못했고요.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대신에 일주일 동안 또 거래상 티켓을 열심히 모아서 지금 현재 거래상 티켓이 300장 넘게 있거든요. 거래상 티켓 300장 정도면 상자를 100개 오픈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모으느라고 조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기보다는 상자 오픈을 못하다 보니까 영웅 토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영웅의 액티브 스킬을 업그레이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계정은 아직 영웅의 액티브 스킬 업그레이드 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시원하게 상자 한 100개 오픈하고 영웅 토큰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티켓이 몇 장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오늘까지 제가 모은 거래상 티켓이 321장입니다. 이거면은 상자 107개를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상점에 보면은 거래상 티켓을 살 수 있는 아이템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조금 구매를 해볼게요. 일단 다이아 100개 정도로 요걸 하나 더 구매하면 324장 됐고요. 이거 하나 더 구매하면은 327장 이렇게 되면은 상자를 109개 오픈할 수 있죠. 여기에 무료 상자 하나까지 하면 총 110개의 상자를 오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와, 이런 상자깡 저도 처음 해보거든요. 네, 이거 모으느라고 진짜 조금 약간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자, 요거는 빠르게 오픈을 해야겠죠. 자, 무료 상자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현재 영웅 토큰은 56개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 110개 정도 오픈했을 때 토큰이 몇 개까지 늘어나는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티켓 100장 정도 오픈했을 때 상자 하나당 토큰이 1.67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정도 나와준다면 영웅 토큰이 200개가 넘어가겠죠? 200개가 넘어갈 거고 좀 더 나온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빠르게 상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료 상자부터 가겠습니다. 자, 무료 상자는 시작부터 오! 자,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 이렇게 정하죠. 영 토큰을 기준으로 두 개는 평범, 하나는 그냥 망, 그리고 네 개는 좋은 거, 그 다음 8개죠. 8개는 완전 좋은 거, 요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 토큰 3개도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랜만에 하도 오픈을 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상자도 오픈해 볼게요. 자, 갈 길이 멉니다. 아, 망. 자, 세 번째도 망. 아, 안 좋은데? 아, 네 번째도 망.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딱 누를 때 티켓이 영웅 토큰이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보지 마시고 보세요. 이걸 보면은 재미가 떨어져요. 자, 다음은 아, 또 망. 아, 이거 완전 똥손인데 이러면. 와, 이거 안 좋아. 이 정도 오픈했는데 떴다. 몇 개냐? 아이, 4개짜리네요. 그냥 괜찮은 거, 좋은 거. 대박이 한번 떠야 되는데 아이, 안 뜨네요. 아, 진짜 이거 완전 열심히 모은 건데 아, 저 너무 안 뜨는데? 10개 깠어요, 지금. 아, 또 2개. 떴다. 이번에는 오케이. 초대박. 네, 초대박 한번 떴죠. 금화랑 철개 많이 받았네요. 아, 이거 자원 늘어나는 것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상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원은 보관함보다 조금 더 오바돼서 보관이 되는데 이거 다 오픈하면 오늘 자원 볼만할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오픈해 볼게요. 일단 상자 12개 오픈만에 대박 하나 나왔어요. 자, 이렇게만 되면은 오늘 대박이 그래도 한 5-6번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자, 현재까지는 한번 초대박만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안 좋아요, 이런 거. 기껏 이렇게 모았는데 아, 진짜 너무 안 나오는데.
아, 계속 두 개짜리 나오네. 아, 또 두 개. 오케이. 아, 요 정도도 괜찮다. 네, 요 정도도 괜찮죠? 자, 계속해서. 지금 20개 오픈했어요, 20개. 자, 이제 또 슬슬 초대박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약간 패턴이 있는 건지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완전 랜덤인 건지. 이제 한번 초대박 나올 때 됐거든요, 지금쯤이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 안 나오네요. 큰일 났는데. 모으는 데는 지금 거의 20주 정도 걸렸거든요. 이게 영웅 토큰을, 영웅 토큰이 아니라 거래상 티켓을 일주일에 많이 모아야 14개에서 15개예요. 평균 14개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300개를 모으려면은 최소 20주, 20주 정도 걸립니다. 20주면은 4-5달이에요. 4-5달. 4-5개월 동안 이 계정에서는 제가 영웅 토큰? 아, 영웅 토큰이 아니죠. 거래상 티켓을 사용해서 상자 오픈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굉장한 인내력을 가지고 참은 거예요. 자, 계속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아, 대박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 안 나오네. 이게 좀 모았다 오픈하면은 그래도 대박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네. 대박! 오케이! 두 번째 대박이 떴습니다. 와, 8장. 좋네요. 자, 이렇게 지금 두 번 떴고, 자, 오늘 목표는 대박 7번. 대박 7번입니다. 대박 7번. 지금 패턴을 살짝 보니까 요게 한, 오, 또 떴어. 아, 이번에 4개짜리구나. 어우, 또 대박인 줄 알았어요. 자,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더 좋은 걸 기대하게 되니까. 자, 대박이 한 번 더 떠야 되는데 언제 뜰지 보죠. 자, 계속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두 개가 너무 많이 나와요. 두 개가 아니라 토큰 하나. 네, 토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자원은 그다지 필요도 없는데 대박만 지금 바라고 있는데. 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거 진짜 모으는 데는 거의 5개월 걸렸는데 이거 다 오픈하는 데는 한 30분? 30분도 안 걸릴 것 같죠? 한 10분? 20분 정도면 다 오픈하겠죠? 자, 요렇게. 자, 210장 이러면은 120장 오픈했으니까 지금 상자 40개 깠거든요? 40개 동안 대박은 딱 두 번 나왔어요. 와, 이거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직 지금 70개 더 오픈을 할 수 있는데, 상자 70개 더 깔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 목표가 7개인데, 대박 7번인데, 대박. 안 될 것 같죠? 아, 좀 불안합니다. 지금 대박이 한번 뜰 타이밍이거든요, 대박이. 자, 대박이 뜨나요? 지금 떠야 돼요! 안 뜨세요. 욕할 뻔했어. 자, 계속 시원하게 그냥 쭉쭉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떴다! 이건 대박이다. 아, 이게 아니네. 대박일 줄 알았는데 안 뜨네요.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죠? 아, 또 두 개. 아, 또 두 개. 아, 뭐, 두 개만 나와. 진짜 똥손인가? 아, 세 개. 괜찮죠? 세 개도 괜찮네요, 네. 세 개도 괜찮아요. 네, 마음이 점점 변하네요, 이게. 저는 이게 엄청 대박이 좀 그래도 자주 뜰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안 떠요, 진짜. 와, 지금 상자 거의 50개 정도 오픈했는데, 대박이 두 번밖에 안 떴어요. 일주일 동안 모아서 오픈할 때도 그래도 한 번씩 대박 뜨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몇 주 동안 모은 건데, 대박이 이렇게 안 뜨면은, 와, 진짜. 짜증날라 그러는데? 아, 너무하다, 이거네, 진짜. 와, 두 번밖에 안 떴어요, 아직까지. 와. 지금 티켓을 거의 반 정도 사용했거든요. 오케이, 이번에는 대박이다. 아, 이것도 아니네. 아, 이거 진짜. 너무한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아, 괜히 모았나? 모으느라 진짜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이거 오픈하고 싶은, 저도 그 욕심이 있잖아요. 오픈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 참느라고 진짜, 스킬 업그레이드도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배신감이 엄청 크네요. 와. 자, 현재 지금, 거래상 티켓이 159장 남았어요. 거의 절반 정도 오픈을 했는데, 와, 대박 두 번 나왔어요. 원래 대박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건가요? 보면은 잘 나오는 분들은 막 연속해서 두 번 나왔다는 글도 제가 봤는데, 아, 이제 손이 똥손이라서 그런가? 아, 너무 안 나오는데요? 자, 계속 오픈해 볼게요. 아, 또. 아, 점점 지금 기운이 빠지고 있어요. 와, 씨. 이러다가는 영웅토큰 200개도 안 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티켓 100장 모아가지고 오픈했을 때 상자를 30개 조금 넘게 오픈했거든요. 36개인가 오픈했는데 토큰을 거의 조금 60개 가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균 1.67개가 나왔어요. 상자 하나당.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낮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안 나온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한데? 오케이. 아, 진짜 대박 안 나오네요, 진짜. 와, 이거. 아, 4개도 좋아요. 토큰 4개 받는 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좋은데, 지금 제가 상자를 거의 지금 한 70개? 가까이? 60개 정도는 넘게 오픈했거든요? 근데 대박이 두 번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이거 너무 안 좋은데?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랜덤인가? 오케이, 이번에 대박이다. 아, 세 번째 대박이 드디어 떴네요. 와, 대박 한 번 받기 진짜 힘드네요, 대박. 와, 대박을 받는 게 대박이네요, 진짜. 아, 자, 계속 오픈해 볼게요. 자, 목표는 7번이었는데, 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 계속 두 개짜리만 나오죠. 아, 한숨 나오네요, 한숨.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와. 진짜 이거는. 와. 너무한데? 아, 저는 막 오픈하다 보면은 대박이 막 수시로 그래도 팍팍 좀 떠가지고 진짜 한 10개 정도 기대했어요. 10개 좀 욕심을 내자면 진짜 상자 10번 오픈할 때마다 대박 한 번씩. 상자 10개도 일주일 모아서는 오픈을 못합니다. 일주일에 많이 모아야 거래상 티켓 15개인데 15개 가지고는 5번 오픈에 무료 상자 한 번까지 해서 일주일에 뭐 모아서 바로바로 쓰시는 분들은 상자 6번 정도밖에 오픈을 못하거든요. 근데도 대박이 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몇 달 동안 모은 건데 대박이 이렇게 안 뜨면은 어쩌자는 거죠? 아, 미치겠네. 괜히 모았나 진짜? 그냥 바로바로 오픈해 버릴 걸 그랬나? 자, 이제 100장 정도 남았어요. 오케이, 대박인가? 아, 괜찮아요. 요 정도도 만족합니다. 이제 욕심을 좀 버려야겠어요.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 티켓이 줄어들수록 점점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와, 진짜 근데 안 나온다, 이거. 아. 자, 이제 90개 남았어요, 90개. 거래상 티켓 90개. 이제 30번 딱 오픈할 수 있어요, 30번.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대략 제가 80개 오픈했네요. 80개 오픈한 동안 대박 3번 나왔어요. 대박 3번. 3번 딱 나왔는데 지금 이제 30개도 오픈할 수 있거든요. 30개. 대박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목표를 좀 줄일게요. 지금 이제 30개도 오픈해서 대박 2번. 그럼 오늘 총 대박 5번. 와, 근데 진짜 티켓 300개 모아가지고 대박 5번이면은 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자, 계속 오픈해 볼게요.
대박! 나와라! 대박 대박 대박! 자 떠라 제발! 대박 나... 아 진짜... 와... 자 한 번 더! 나와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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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자 대박! 대박! 아우... 와 진짜 기운 빠진다 이거. 오케이! 아이...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토큰 4개. 괜찮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안 나오네요. 오케이! 이번엔 대박이다, 이거는. 오케이! 와... 네 번째 대박이 떴습니다. 와... 아... 진짜 뭔가 이거 제가 플레이하는 것도 아닌데 힘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 오픈하는 그냥 터치만 하는 건데 힘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와. 자, 계속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박 한 번만 더 나오면 오늘 목표 달성이에요. 목표가 많이 낮아졌죠? 원래 10개였는데 5개로 줄었어요. 대박 10번에서 5번으로 줄어버렸어요. 아, 하나만 더 떠라, 하나만. 아니다, 2개 더 떠라. 20개나 오픈할 수 있는데 2개 더 떠야지, 2개. 욕심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도. 자, 대박! 아우, 진짜.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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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아우, 진짜 안 뜨네. 자, 떠라! 대박아, 떠라, 대박아! 아우, 야! 진짜, 아우. 자, 대박, 대박, 대박! 아우, 씨. 아우. 미치겠네, 미치겠네. 지금 딱 이제 45장. 15개도 오픈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안 나오네요. 네, 너무 안 나옵니다. 두 개짜리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세 개, 그러니까 상품 나오는 개수로 따졌을 때 두 개짜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세 개짜리는 간간이 좀 나오고 네 개짜리가 아니죠. 토큰 4개 주는 것도 간간이 좀 나오는데 대박은 진짜 안 뜹니다. 와, 이거 대박 연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금손이에요. 진짜 금손. 와, 이건 진짜 똥손. 제 손은 똥손. 아, 미치겠네, 진짜. 몇 달간 모았는데, 아, 이걸로 안 돼, 이걸로. 대박이 떠야 된다고, 대박이. 아우, 야. 진짜, 아우. 자, 대박! 아우, 이. 자, 떠라, 대박. 대박아, 떠라, 대박아. 오케이! 아우. 아, 똑같은 5개인데. 뭔가 살짝 아쉽죠? 자, 이제 11개 남았습니다. 11번 더 오픈할 수 있어요. 아.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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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아우, 야, 좀 떠줘라, 제발. 아, 진짜 좀 떠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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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오케이. 아우, 진짜, 씨. 아. 야, 진짜 안 뜬다, 진짜. 와. 자, 이제 7개 남았습니다, 7개. 7번도 오픈할 수 있는데, 와, 진짜, 확률이 진짜 낮네요. 와. 와, 7번 중에 한 번만 더 떠야 되는데, 대박아, 나와라! 아우, 야. 제발 좀 나와주라, 야.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대박아. 아, 야. 자, 3개 남았습니다. 3개. 순식간에 다 까고 3개 남았거든요. 아우, 야, 진짜. 아우. 자, 대박아. 아우. 와.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자, 이거 기도 조금 할게요. 와, 이거는. 아, 제발 대박 한 번만 떠라. 대박. 와, 오늘 진짜 상자 110개 오픈해서 대박 4번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아, 최소한 5번은 떠야지. 와. 상자 110개 오픈해서 5개도 안 뜨면, 와, 이거 진짜 확률이 100개 오픈해서 4개 뜨면은 거의 확률 4%밖에 안 된다는 건데. 와. 자, 마지막! 오케이!
아우씨. 네. 그래도 다섯 개 나왔네요. 뭐 이러면 됐죠 뭐. 아, 근데 참 뭔가 허무하네요.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 와, 아 진짜 허무하네요. 상자 다 오픈하고 이제 티켓 다 썼어요. 티켓 다 썼네요. 너무 뭔가 좀 허무한데요. 이렇게 해서 5개월 정도 모았던 거래상 티켓 300장, 300장이 넘는 거래상 티켓을 오늘 한번 시원하게 오픈을 해봤는데요. 대박은 진짜 안 나오네요. 제가 상자 110개를 오픈했는데 대박이 딱 4번 나왔어요. 저는 그래도 10번은 솔직히 좀 욕심이었고 오버였고 최소한 5, 6번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확률이 훨씬 낮네요. 한 4% 정도 확률밖에 안 되는데 4%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박이 연속해서 나오신다는 분들은 네, 영웅토큰 8개씩 연속해서 나오신다는 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운이 좋은 분들이고 금손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계산을 조금 해봤는데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영웅토큰이 56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50개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194개가 늘어났는데 이거를 상자 제가 110개를 오픈했으니까 110으로 나눠보니까 대략 1.7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자 하나 오픈했을 때 영웅 토큰이 1.76개,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두 개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전에 거래상 티켓 100장을 오픈했을 때는 평균 약 1.67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티켓을 더 모아서 오픈을 하면은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근데 지난번과 이번에 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자 하나를 오픈했을 때 대략 1.6에서 1.8 사이,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많고 두 개보다는 조금 작은 수치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자를 여러 개 오픈했을 때 평균을 내서 1.6에서 1.8 사이가 나오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온 거니까 본인의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셔도 되고 그것보다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죠 그거.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다음에는 티켓을 조금 더 모아서 오픈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계정이 여러 개 있는데 티켓 모아둔 게 좀 있거든요. 다른 계정에서도.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티켓을 한 600장 정도 모아서 한번 또 오픈해보는 그런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는 지난번에는 1.67, 100개 오픈했을 때는 1.67, 300개 오픈했을 때는 1.76, 600개 오픈했을 때는 1.8이 넘을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자원을 보시면 자원이 엄청나게 많죠? 거의 그냥 천만 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거래상 티켓을 통해서 획득되는 자원은 이게 보관되는 제한량을 초과해서 보관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금화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이 880만인데 지금 천만 넘었죠. 목재는 640만인데 천만 넘었고 석재도 640만인데 850만, 철괴도 640만인데 930만. 네, 자원 엄청나게 많죠. 자, 이거는 진짜 지금 수정 원석 그거 없었으면 다 버리는 자원이 돼가지고 진짜 아까웠을 텐데 요건 제가 수정 원석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거래상 티켓 300장을 오픈해봤는데 뭔가 대박이 조금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기대한 것보다 그래도 지난번에 테스트가 아니라 지난번에 거래상 티켓 100장 오픈했을 때보다는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럽네요. 자, 그러면 다음 거래상 상자깡은 티켓 600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략 5개월, 4-5개월 후면은 네, 또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